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장애인 날을 기점으로 해서 198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가 37년이 되어졌습니다. 매년 교회들마다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20일 전후로 이렇게 장애인 주간을 갖는데, 우리 교회는 23일 주일과 함께 더불어서 광장에서, 또 우리 아까 기도 시간도 함께 했지만 우리 주일학교와 통합 예배로, 또 우리 본당에서는 우리 청장년부 성도들이 1부와 3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사실 장애인들이 바깥 나들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많이 깊어지고 장애인도 이제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 나들이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25년 전에 아주 작은 우리 친구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한 성도로,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에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친구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사랑의 복지재단이 그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복지재단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80이 넘은 이 할머니께서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랑의 교회가 세운 복지재단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 매일매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국가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데,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 제때에 공급해 줌을 통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행하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섬김을 몸소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세수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성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발을 씻기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는 내가 너희를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나처럼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다 타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다 남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행하셨던 그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1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을 심방해 보면요, 중병에 걸려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게요. 목사님, 내가 좀 건강할 때에, 내가 물질이 풍성할 때에 내가 왜 섬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김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해서 늘 내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떠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나중에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물질이 있으면 좀 실천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그대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섬김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이웃을 향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은 자신의 누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정말 당연히 누려야 될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누림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3, 4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만국을 호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그 제자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섬김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또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누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김의 자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요 순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과 방송에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가을 운동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꼴찌들이라고 하는 기사들의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꼴찌만 했던 이 지체장애인 연골무형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그날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저 친구는 여전히 또 꼴찌하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이 출발점에 서서 종소리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앞서 열심히 뛰어나고 이 친구는 무릎이 연약하니까 천천히 갔습니다. 그런데 한 30m 가서 앞서 가던 네 명의 친구들이 다 그 자리에 서서 이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손을 잡고 같이 마지막 골인 점에 가서 모두가 다 1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친구는 난생 처음으로 1등을 내 얼마나 고마우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 구조가 많습니까?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친구들처럼 1등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은이 살겠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쓸 때가 많습니까? 오늘 섬김은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야,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저 천성을 향해서 홀로 1등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 밤에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적게 가졌으면 많이 가진 자가 나누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 모두는 평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물질과 건강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우라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늘 찬양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서로 섬기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섬기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섬김,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부 소망부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넉넉히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인 대사회적인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오케스트라와 간현명인 전통예술단의 연주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